뭐야, 씨. 아이 차 존나 더럽네 이씨. 너무 많이 묻었다. 그 잡초? 그 뭐야 그 풀떼기가. 아니 거기도 묻었어. 아 그래? 여기도 묻.. 어? 아 거기도 묻었다니까? 아 안 털렸어?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셀람입니다. 셀람입니다. 거기 묻어있어 묻어있어. 안 떨어지나 보네 이게? 왜 저기서 떼끔떼끔 굴르고 앉아있냐고. 불안하잖아. 아 인트로 그만 찍어도 됐는데 무슨 계속 불러. 무슨 무력 훈련시키듯이 막 이거 해봐요 저거 해봐요 그러잖아. 자 오늘은 오랜만에 그 세차장이 아닌 야외에서 인사를 드리게 됐어요. 저희가 세알람을 한 5년 가까이 이제 운영을 하면서 구독자가 10만 명이 됐어요. 나는 1000명부터 봤는데 벌써 10만이라니 뭐 만 명부터 봤는데 뭐 벌써 이렇게 됐다니 형들 너무 잘 돼서 좋아요 이런 축하 글도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진짜 참 감사한데 이제 두 번째로 많이 들었던 말은 10만이니까 이벤트 가자 소리가 제일 많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벤트 언제 해요? 이런 질문들? 못한 이유들이 좀 있어요. 입 밖으로 못 내밀었던 그런 말들이었는데 다들 조심해요. 다들 조심해요. 조심해 조심해. 왜 챙기는 척하냐? 조심해. 뭘 조심? 니나 조심해. 이거 꼭 살리고. 나 위주로. 아, 나 잘 나오게. 이벤트를 못하는 이유가 이제 새알람이 이제 유튜버도 커졌지만은 쇼핑몰도 점점 이제 좀 많은 관심 받으면서 커졌단 말이죠. 근데 제가 이제 할인 이벤트를 하려고 이제 좀 마프라한테 부탁을 했어요. 우리 구독자분들이 너무 좋아해 주시니까 우리 마프라 제품 좀 싸게 좀 공급 한 번만 해주셔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새알람처럼 유통사 있잖아요. 전체 브랜드를 운영하는 그 유통사가 이 마프라한테 뭐라 해요. 왜 얘네만 이렇게 아니에요? 이거는 안 돼! 불공평해! 절대 안 돼! 근데 이런 유통사들은 매번 거의 한 주에 한 번씩 어떤 브랜드를 바꿔가면서 막 할인을 하거든요. 근데 우리는 그렇게 못한단 말이야. 그러니까 경쟁사들이 되게 저희를 견제를 많이 했어요. 뭐 하나 브랜드만 할라 해도 왜 쟤네 해주고 우리는 안 해줘? 막 이걸 매번 하고 그 브랜드들이 피해받는 거를 좀 많이 봤어요. 이제 좀 대표적으로 이제 유명한 브랜드들은 좀 많이 그런 것 때문에 좀 힘들었다고 많이 저한테 이야기를 하시거든요. 그래서 본인들은 되는데 새알람은 안 돼 이런 식이 조금 그런 일들이 좀 있었다 많아졌다 좀 그런 일들이 있어가지고 못했어요. 왜 이렇게 못하게들 구는 거야 진짜. 우리가 한다 그러면 꼭 그 뭐라고 하더라고. 하여튼 이러한 좀 비하인드 스토리들 때문에 한동안 우리가 구독자 뭐 할인 이벤트나 이런 거를 못했어요. 업체들도 되게 미안해했고 새알람 너네한테 주면 내가 좀 욕 많이 먹어 막 이런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못했는데 그래도 어떻게 하냐? 얼마나 진행을 하냐?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브랜드한테 전부 다 양해를 구하고 진짜 부탁 드려가지고 한국에 있는 모든 세차용품 전체를 할인하게 됐습니다. 아마 한국에서는 무대가 없었지 않았나 싶어요. 그래서 우리 새알람이 또 열심히 활동하고 또 세차문화 이렇게 많이 알려준다고 많은 이제 브랜드와 업체들에서 도움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래서 언제 하냐? 10월 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만 딱 진행을 합니다. 이 영상이 나간 시점부터 지금 시작되고 있어요. Right now! 근데 진짜 그 때려 죽여도 마진이 안 나오는 그런 아이템들이 있어요. 그런 것들은 빼고 나머지 200 것들은 전부 다 여러분들이 최대 할인폭으로 만나볼 수가 있고 특히 이제 유튜브로 할인을 이제 공지를 하게 되면 진짜 많은 분들이 확 들어오시거든요. 오다 보면은 품절이 엄청 빨리 일어나요. 지금 저희 창고가 진짜 가득 채워놨어요. 창고 바깥에 주차장까지 세워놓은 정도로 지금 최대로 진짜 준비를 많이 했거든요. 경장 준비하는 곰망치 막 엄청 많이 준비를 해놨습니다. 인기 많은 아이템들은 금방 품절이 나요. 그래서 그 아이템들도 많이 많이 가지고 오고 업체들한테도 미리 전화했어요. 1일차에 품절 날 수도 있으니까 다음날 바로 트럭으로 탁송으로 좀 보내줄 수 있게끔 마련해달라 해가지고 진짜 최대한 지금 진짜 받아내게끔 하려고 하는데 이벤트를 하면서 그런 문의가 제일 많아요. 이거 품절 언제 풀려요? 근데 품절이 이번에는 걸려있다 하면은 진짜 업체까지 품절 날 거니까 그렇게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새알람에서 일하고 있는 근무하고 있는 모든 팀원들이 다 내려와서 택배 포장을 할 건데 그래도 이제 되게 역부족이더라고요. 그래서 이 배송 기간을 여러분들이 조금만 넉넉하게 잡아주시면은
감사할 것 같습니다. 근데 나 당장 세차를 해야 돼. 당장 물때가 생겼어. 막 미쳐버릴 것 같아. 막 지금 세통 맞았어. 막 왁스 하다가 난 당장 필요해.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구매하시는 분들은 최대한 당일 배송으로 나갈 겁니다. 이거는 부서를 저희가 따로 빼서 스마트 스토어만 당일 배송을 최대한 맞출 수 있게끔 인력 배치를 따로 할 거예요. 그래서 정 급하신 분들은 할인은 못 받겠지만은 스마트 스토어에서 구매를 하시면 되고, 나는 그래도 한 일주일 정도 아니면 뭐 빠르면 3, 4일 기다릴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자사몰에서 여러분들이 할인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은 할인을 어떻게 받으면 되냐? 자, 여기 새알람 www.새알람.com에 들어오시면 이렇게 쿠폰이 있습니다. 어떤 해당 제품을 눌렀을 때 그 밑에 이제 쿠폰이 있을 거예요. 둘 중 하나 똑같은 겁니다. 하나만 다운 받으셔가지고 최종 결제하실 때 클릭. 한동안은 또 이렇게 말씀 못 드린 게 많은데 새알람은 시드품들 생각보다 나와 있어요. 키바도 그렇고 거리를 거울도 그렇고 이런 아이템들 나와 있습니다. 마프라랑은 아, 뭐 하는 거야, 옆에서. 아, 이렇게 띄워줄 거냐. 야, 진짜 무슨 옛날에 아, 진짜 세상에 이런 일이나 무슨 막 그런 진짜 옛날 방송 있잖아. 90년대 방송. 우와, 대단하다. 아, 진짜 어이가 없음. 아, 리액션 쳐달라며. 문 앞으로 저기 점프해서 나 이동해볼까요? 하나, 둘, 셋. 야! 뭐야, 너는 뭘. 이거 하기로 한 거 아니었어? 너 왜 너무 아이언맨 찾지야? 야 치명적이었어. 나는 저기 필연적인 존재예요. 존재. 그려. 그려. 뭐 해? 어, 고마워. 그려. 그려. 필연적인 존재예요. 와, 다 죽었겠네. 와, 날려버려 가지고. 이거 모르나? 모르나 이거? 아, 타로스보다 더 무섭네. 야, 아이고. 어쨌든 간에 우리 그 새알람 이제 10만 달성할 수 있게끔 또 항상 관심 가져주시고 또 시청해주신 우리 구독자분들께 진짜 감사드리고, 쇼핑몰도 함께 운영하지만은 이게 유튜브만 가지고서는 사실 이게 활동을 할 수 있는 그 구조가 좀 나오기 힘든데도 또 쇼핑몰까지도 많은 분들이 응원해주시고 또 관심 가져주셔가지고 저희가 덕분에 이렇게 무럭무럭 성장할 수가 있었습니다. 그래서 여기는 진심하게 가야 되니까 좀 닥쳐. 그건 슬픈 것은 아, 그래? 그건 아니고 그래요. 그러고 있어요. 항상 우리 새알람을 응원해 주시는 분들께 진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, 이제 이번 달에 우리가 또 미국을 가요. 미국 가서 이제 한국 브랜드들이 얼마나 또 열심히 해외에다가 수출을 하고 홍보를 하고 우리 국내의 케미컬과 혹은 국내의 또 타월 시장들이 얼마나 큰지 한국의 문화는 어떤지를 함께 알리러 또 나가는데, 앞으로도 계속 해외 활동을 계속 이어가면서 자꾸 이제 세차 문화를 한국에만 알려주는 게 아닌 해외에서도 같이 대한민국 문화를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중심에서 하고 있는 새알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. 항상 새알람을 사랑해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. 그래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.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! 감사합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네.